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 공원 같은 그런 느낌이고 한국 맞습니다. 우선 제보해 준 곳이 저쪽인 것 같거든요. 방금 가봐야겠어요. 와, 근데 옛날에 진짜 이런 공원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여기 굉장히 많은 도마뱀들 있잖아요. 줄장지뱀이라고 그거 많이 잡아서 키우고 했었는데, 물론 보호종 되기 전에 옛날에요. 없나 오늘? 뭐야 여기 심지어 여기 바닥에도 이렇게 거미줄을 쳤네? 와, 여기네! 사진에 나온 데가. 우와,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거미줄이 엄청나게 쳐져 있어요. 특히 여기가 대박인데? 이게 지금 비가 조금 오면서 조금 죽은 느낌? 축 처진 느낌인데,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거미줄이 많습니다. 이야, 한번 좀 자세히 들여봅시다. 이게 정체가 뭘까? 보이세요, 여러분들? 오, 뭐야. 오, 굉장히 질겨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솜사탕보다 훨씬 질긴 솜사탕. 와, 신기하다.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띵띵띵띵띵 해도 이렇게 다 흔들려요. 근데 이거가 아마 딱 거미줄 같은 느낌인데, 이제 거미줄이겠죠? 근데 어떤 거미일까? 오, 뭐야. 이 거미가 있습니다. 안녕.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무당거미죠. 와. 너가 친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거미줄 실력은 알고 있다. 얘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게 호랑거미고, 이 무당거미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렇게 손에 올린 적이 있는데 정말 큰 애들 있었죠. 작아서 귀여워요, 저한테는. 지금 여기에 있는 생물을 빨리 찾아서 전문가에게 전화해서 한번 여쭤볼 거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런 데 보면은 많은 풀들이랑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왜 있을까? 그거를 한번 전문가에게 물어볼 겁니다.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죠? 여기 잔디, 여기까지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거미줄을 다 치고 나왔거든요? 그 분명히 지금 살아있는 애가 어딘가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와, 이렇게 하다가 진짜 사람만한 거미 나올까 겁나네. 타란툴라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호주 있죠? 호주에 황금거미과인 애들이 실제로 이렇게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펄럭펄럭일 때마다 그 거미줄이 단체로 펄럭이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약간 이런 현상 비슷한 게 좀 생기긴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굉장히 작은 날벌레, 아예 굉장히 작은 애벌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지금 세 마리가 있는데, 이거 나방애벌레로 추정이 되거든요. 저기 엄청 많은데? 여기에도 있고. 자, 여기 엄청 많이 몰려있는데. 자, 여기 보이시나요? 와, 이게 무슨 애벌레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나방들이 군집을 생활하면서 실로 이렇게 뭘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들 영역을. 근데 이렇게 많은 거는, 이 나방어 애벌레도 어느 정도 요인이 있겠지만 전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미일 것 같은데. 오, 여기 애벌레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지금 애벌레가, 지금 여기 애벌레가 엄청 매달려 있어요. 에이, 설마 얘네가 이걸 다 했을까. 진짜 형이 봤을 때도 얘네인 것 같아. 야, 와, 신비롭다. 이거 진짜 몰랐던 사실인데, 진짜 엄청 끈끈해. 그 누에 나방이 이렇게 실타리 뽑는 것처럼. 이거 이건가? 지금 거미는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지금 나방애벌레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데, 좀 신기한 게 지금 나방애벌레들 위에 매달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을 뿜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거미줄을 친 거에 나방애벌레들이 꼬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채취해 가서 나무젓가락이나 나무 까지를 이렇게 넣어서 실제로 얘네들이 거미줄을 치는지, 아니 나방줄을 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는지, 토종거미를 잘 아시는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와, 이게 엄청 많네. 뭐야? 이거 다 나방애벌레야? 오마이갓.
진짜 대박이야. 여기 지금 수백 마리가 아니라 한 수천 마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네.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뒤에 색깔이랑 해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우선 데려가야겠다 형. 으아, 얘네만 데려가도 되겠다. 오, 이거 뭐야. 야, 개구리알 같아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잘만 잡아가면 타란툴라 먹이로 줘도 되겠는데. 자, 지금 조금 잡았는데 한 번에 잡은 거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좀 큰 애벌레가 있잖아요. 나방 애벌레 확실하네. 근데 무슨 나방 애벌레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 죽은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얘네를 좀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줄을, 아니 거미줄이래 자꾸. 나방줄을 어떻게 치는겨 너네. 자, 한 번만 더 가자 얘들아. 한 번만 더 가자. 으아, 으아. 뭐야 이거야? 아, 야, 나 처음 봐 이런 거 진짜. 와, 어, 뭐야? 와, 바닥에 거미줄 쳐져 있어서 이거 뭐 뭐야 이거? 때 아닙니다 여러분. 와, 이런. 맞아 맞아. 하여튼 집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거미들은 이렇게 치. 에이, 미안해. 이렇게 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가는 길인데. 어, 이게 뭘까? 아, 이게 하늘소들이 산란했나 보다. 안에서 똑밥이 엄청 나왔네. 이런 거 보시면 아, 여기 산란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집에 한번 가서 실험해 봅시다. 그리고 전문가분에게 전화 한번 해 볼게요.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부르님. 아, 네, 어성님. 아, 혹시 제가 보내드린 사진 보셨죠? 네네, 잘 봤습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고 저 처음 봐가지고. 혹시 이게 거미줄로 보이는데 또 네네. 우리나라 토종거미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아, 그게 네네. 어, 우리나라 거미로서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일단 네. 그 덜풀거미. 덜풀거미요? 네, 덜풀거미라고. 걔네들은 네. 그 거미줄을 하룻밤만 해도 라면 박스만큼 크게 칠 수가 있어요. 한 마리가요? 네, 한 마리가. 오. 네, 그런데 보내주신 그 사진은 보면 한 마리 같진 않았어요. 여러 마리 같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보신 거잖아요, 그죠? 덜풀거미는 이제 아마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때가 거의 다 됐어요. 산란하고, 산란할 때가 거의 다 됐거든요. 어, 자연으로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죽는 거죠. 아, 세대가 네네. 이제 끝나고 산란을 해놓고 어미들은 죽는 시기거든요, 이제 슬슬. 그러니까 그 덜풀거미는 그 거물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 제가 네네. 사실 방금 보고 왔는데 네. 거미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 덜풀거미가 이제 떠난 거예요, 만약에 맞다면. 아, 예, 보통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그 뭐야 탈의풀거미라고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큰 거미는 그렇게 집을 짓는 거는 덜풀거미고 작은 애들은 보통 그거를 보통 사람들 애풀거미라 그래요. 근데 애풀거미가 아니고 탈의풀거미예요 그게. 아, 탈의풀거미. 네, 탈의풀거미가 네, 와서 이제 그렇게 집을 이용하기 재활용하기도 해요. 특이하게도 네. 나방 애벌레로 추정되는 애벌레들이 네. 네. 수천 마리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거미가 아니고 네. 애벌레예요. 아, 진짜요? 그게 왜냐면 그런 거를 그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고스모라는 게 있어요. 고스모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처음 들어봐요. 고스모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진에 찾아보면 비단처럼 뭐 비단 같은 거 이런 거예요. 누에 같은 거 걔네들 엄청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봤을 때 그거에 더 가깝다고 봤어요, 저는. 애벌레들. 아, 진짜요? 네, 거미 애벌레로 보셨구나. 네네, 거미보다는 애벌레들의 고스모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거. 자, 이렇게 해서 잡아왔습니다. 아, 우리 허생님 얘기 들어보셨을 때 제 생각에는 나방 애벌레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근데 얘기 말씀해주신 거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1차적으로 뭐 들풀거미나 타르풀거미 다른 친구들이 쓰던 거를 3차적으로 이용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나방 애벌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있어요, 확실한 거는. 자, 천천히 보시면 꿈틀꿈틀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활발하게 막 걸어다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게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아, 우선은 얘네들을 가져온 이유가 제가 거미줄을 치는지, 아니 나방줄을 치는지 한번 보려고 데려온 거잖아요. 아,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세팅을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수분감을 줬고, 혹시나 물이 너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나뭇가지를 살짝 꽂아둘 겁니다. 너무 높아져 하니까 백선을 꽂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여기다가 거미줄을 칠 수 있는지, 아니 나방줄을 칠 수 있는지 한번 얘네들을 그냥 여기다가 넣어놔 볼 거예요. 자, 여기다 좀 걸어다녀라 얘들아. 또 보면 볼수록 신기하긴 합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애들이? 이것 때문에 제 생각엔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자, 얘들아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얘가 그나마 좀 사이즈가 크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순간에도 지금 나방줄을 쳐가지고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잘 안 떨어져요. 오, 신기해. 오, 그냥 막 붙어버려. 보이시나요? 안 떨어져요. 이거 봐봐. 이렇다니까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에 나방 아시죠? 이 누에 나방도 이렇게 실을 뽑잖아요. 아마 나방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을 뽑는, 입으로 실을 뽑는 그런 거를 이용하여 얘네들이 생존을 하는 것 같아요. 생존 방식 중 하나겠죠? 자, 우선은 여기 많이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뚜껑을 닫고 한번 하루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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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루 지났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오픈해볼게요. 짜라란. 여러분, 이틀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1도 없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얘네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거든요. 분명한 건 잘 살아있는데 희한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얘네가 제가 알아보니까는 우선은 토종인 것 같긴 한데 정체불명이긴 합니다.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여기 뉴스를 보니까 미국 흰불 나방이라고, 어떤 나무에 이제 기주를 하면 그 나뭇잎 잎사귀를 다 갉아먹고 심지어 나방애벌레가 거미줄을 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방애벌레들이 이제 대부분 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몰려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얘도 외래종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아무튼 뭐 변화가 없으니까 좀 재미없긴 한데, 뭐 이런 나방 종류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그걸 한번 제보를 받고 한번 가봤습니다. 아, 우리 여러분들 이 나방 종류 뭔지 아시겠나요? 얘네 진짜 살아있거든요. 근데 잘 안 움직여요. 아무튼 우리나라에는 참 특이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쐐기 나방 애벌레 종류, 제가 예전에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나방 애벌레 그냥 맞췄다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불에 지지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방 애벌레들 털에 독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제보 받고 가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근데 궁금한 게 한 게 생겼습니다. 이 나방애벌레들을 뭐 아무튼 이 정체모를 나방애벌레를 여기 구피 그리고 가물치 있는데 얘네한테 한번 줘볼게요. 먹으려나? 얘들아, 먹으면 잘 먹을 것 같은데. 먹어라 얘들아, 밥 먹어라. 오, 먹는다. 작으니까 먹네. 장구벌레 먹듯이 먹네. 장구벌레랑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와, 진짜 이거 거미줄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얼키설키 있냐. 이게 날라다닌다. 가물치도 이거에 냄새 맡고 반응을 하네. 근데 너무 작아서 못 먹죠? 잔나 안 들어. 요번 봄에는 진짜 제발 번식 성공하자잉.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